선물 받고 행쇼 선행쇼 스타의 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행쇼 스타의 도전의 신동입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치킨 교환권 10개를 걸고 펼쳐지는 탑스타들의 리얼 스펙타클 액션 어드벤처 오늘도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치킨을 책임질 탑스타를 소개합니다. 손뿌잉 PD님이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판, 유, 걸과 얼굴을 구분 못한 바로 그분! 여전히 양육감 작가가 불과 2시간 전에 아 옛날에 옥상에서 소리 지를 때 진짜 웃겼잖아 라고 과거를 회상한 그분 대박 남창희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옥상에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이게 뭐예요? 판유걸씨잖아요. 판유걸씨 판유걸씨가 네, 그때 예, 판유걸씨 잘 계시죠? 판유걸씨 지금 어디서 고깃집 한다고 들었어요. 내가 왜 판유걸씨 근황까지 알고서 되냐고. 이제 잊을만 됐는데 왜 또 꺼내는지. 판유걸씨 네. 유행어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엔 판씨가 많습니다. 판! 유! 걸? 정확히 외우고 네, 있어요. 정확히 외우고 있어요. 예, 역시 예. 친한 친구가 확실합니다. 자, 일단은 반갑습니다. 다만 네. 그 반가운 인사는 잠시 후 본 코너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자신 있으시죠? 뭘요? 오늘 남창희 씨가 네. 미션에 성공하면 심심타파 청취자 10분께 치킨을 보내드리고요. 네. 실패하면 치킨은 아무도 못 받습니다. 어차피 난 안 주는 거잖아요. 예. 마음적인 쓸모 없는 거네. 그렇네. 저한테 한 마리 정도만 주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맞히겠습니다. 이런 게스트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저한테 한 마리만 주세요. 피디님 어떡해요? 이건 본인도 한 마리 걸자는데. 예, 저도 한 마리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면 아홉 분만 내가 뽑아? 남는 게 없는데 뭐 MBC에서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아홉 분만 예. 뽑아? 그러면 오늘은 본인까지 해서 오케이. 오케이. 아홉 분만.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예. 좋았어. 오늘 그러면 맞춰 무조건. 남창이 포함 10분이에요, 오늘. 예. 오케이. 이러면 열심히 하실 거예요? 다 열심히 하죠. 우리가 왜 이 사람하고 이런 딜을 해야 되냐고. 특히 사기로 나도 마찬가지지. 그런가? 그렇죠. 자, 몸 쓰는 미션, 머리 쓰는 미션. 뭐 하실 머리 쓰는 미션. 자신 있어요? 그럼요. 제가 아니, 평소에 IQ가 높은데. 아, 맞아. IQ 높다는 소리 네. 들었어요. 근의 공식 한번 외워 주세요. 한 근에 600g. 정확하네요. 네. 야, 근의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정확합니다. 예. 부위 가장 맛있는 부위는 삼겹살이죠. 아, 역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예. 대단해요. 예. 자, 오늘 남창희 씨가 도전할 종목 아쉽지만 몸 쓰는 미션. 제기차기 연속 5회 빠밤. 제기차기요? 예. 아, 여기서요? 예. 뭐 이런 라디오가 다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제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연속 예. 5번 차기 성공.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아 지금 아니고요. 예, 예, 예. 급해요. 자신 있으세요? 그 자신 있죠. 제가 저 원래 약간 민속촌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로 제가 서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해를 한 4년 했어요. 아 진짜로? 네. 북구실 술자라며? 예, 그럼요. 문방사우 제... 4개 얘기해 보세요. 예? 문방사우. 문방사우. 붓. 예. 예. 벼루. 예. 먹. 예. 종이. 오!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머리 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좀 한참 생각했잖아요. 오래전 얘기니까요. 자, 여러분 참여 방법은 알고 계시죠?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자기소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002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비용이 추가되고요. 인터넷 미니는 공짜,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디오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남창희 씨, 네. 제기 찰 줄 아세요? 그럼요. 저는요. 저희는 예. 연습할 시간을 안 드립니다. 그냥 한 번에 시 작가 동시에 다섯 개 다 차야 성공이고. 아, 그럼 하죠. 연습 안 해도 되죠. 그럼요. 우리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기차기 선수였어요. 에이 또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 진짜로요. 1968년 인천시장배 제기차기 대회 나왔으니까. 좀 더듬었는데요. 거짓말인 거 티났나? 윤효주 씨 크크크 진짜 웃겨요 크크크크. 김지혜 씨 크크크 대박이다. 정성민 씨 크크크크. 이라이 씨 아, 뭐 이런 사람이 크크크크크크 예. 많은 분들이 아주 환영의 문자를 보내주고 반갑습니다. 계시네요. 예. 노래 한 곡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이가 부릅니다. 아는 사람 얘기. 아, 이 노래 좋아. 내가